보니까 질문이 독자분들이 궁금해하신 것도 있고 써니즈님이 궁금해하신 것도 있으신 건가요? 앞에 거는? 네, 제가 궁금한 부분들이 있어서. 스님들 같은 경우는 조금 이렇게 전문, 그러니까 그 뭐라고 해야 되나, 세상 사람들을 봤을 때 마음 공부의 전문가처럼 보이잖아요. 그래서 그 마음 관련돼서는 많이 알고 계실 것 같고, 그렇다고 하면 지금 제가 겪고 있는 부분들에서 뭔가 제가 열쇠를, 힌트를 얻을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스님을 뵙고 싶었는데, 한 번도 아직까지는 스님을 뵌 적이 아, 없었고, 그러세요? 네. 네네. 오. 요번에 허락해 주셔서 너무 네,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일단 첫 번째 질문이 네. 그거였어요. 써니즈를 하면서 이것저것 책도 많이 보고 그러다 보니까 뭐 아는 건 많아지는데, 그러면서 원래는 어떤 꿈이나 목표나 그런 걸 가지고 이제 막 열심히 하잖아요. 그러다가 문득 세상으로 현타가 왔다고 해야 되나? 이런 느낌이 들었어요. 뭐 무언가 이제 되려고 하는 그 마음이 자꾸 있구나. 이미 나는 여기 존재하고 있는데, 무언가 저기 지식처럼 상을 만들어내서 저거가 되려고 막 쫓아가는구나. 그래서 이게 계속 올라오는 거예요. 괜찮다, 지금 상태는 괜찮다 해도 무언가를 자꾸 해야만 할것 같은 불안감이 올라오고. 그래서 이 불안감이 원래 당연한 것인지, 아니면 이걸 해결하는 방법, 극복하는 방법이 있는지, 이게 첫 번째 질문이었어요. 우선 이제 그 부분부터 뭐 말씀을 좀 드리면, 우선 일반 사람들한테는, 그렇게 뭔가 자꾸 해야만 할것 같은, 또 미래에 대한 불안감, 두려움, 또 뭔가를 자꾸 추구하는 마음. 이게 뭐 당연하죠. 당연하고, 또 그것 때문에 어찌 보면 자신이 좀더 무언가를 또 배우게 되고, 또 성장하게 되고, 뭐 이런 면에서, 나쁘다라고만 할수 없죠. 없는데, 이제 다만, 이제 이 깨달음의 입장에서 본다면, 이 마음 공부의 입장에서 본다면, 이게 지금 질문하신 이 부분이 어찌 보면 상당히 좀 그냥 뭐 수박 겉핥기처럼 가벼운 답을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러면 아마 근원적인 답이 안될 거예요. 이 질문들이 전반적으로 봤을 때, 쉽게 말해서 모든 질문들이 다 비슷한데, 근원에 대해서 쉽게 말해 눈을 뜨게 되면,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지금 이대로 그냥 이렇게 존재하고 있는데, 지금 이대로 사실은 이걸 이제, 또 긍정적인 다른 표현을 하면 지금 이대로 완전한데, 그리고 뭐 신성이 있다, 뭐 불성이 있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 지금 여기서 이대로 그냥 완전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이게 이제 불완전하다고 생각하고, 이 근원을 먼저 봐야 된다는 것이, 근원을 딱 깨닫고 나야 이제, 아, 정말 그럴 필요가 없었구나라는 아마 이게 될것 같아요. 근데 쉽게 말하면, 이 반야심경이라는 불교에서 가장 중요한 경전이잖아요. 거기 보면 이제 가장 중요한 구절이 첫 번째 구절이에요. 조견 오온계공 도일체고액. 오온이 모두 공하다라는 것을 보면 일체의 고통과 액란에서 벗어난다 이거든. 이게 이제 불교의 핵심입니다. 불교의 무아 사상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오온이라는 게 이제 나라는 존재를 얘기해요. 근데 우리가 나라고 착각하는 허상인 나, 그러니까 가짜나죠, 가짜나. 에고, 아상이라고, 나라는 모양을 만들어 놓고 이걸 나라하고 취하고 있다는 거죠. 이게 이제 모든 사람들의 가장 큰 괴로움의 시작이에요, 시작. 이게 이제 아상, 에고. 즉, 오온이라고 해서 몸, 마음. 마음을 불교에서 이제 수상행식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몸과 마음을 나라고 여긴단 말이에요. 이 몸을 나라고 여기고, 내 생각, 느낌, 의지, 의식, 이걸 이제 내 마음이다라고 여긴단 말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여기 이제, 나가 여기에 있다라는 망상의식.
근데 사실은 이것부터가 그냥 잘 모르는 사람, 이 마음 공부 이런 걸 잘 모르는 사람이 탁 접하면, 조선이 뭔 소리 하는 거야? 이렇게 나가 있는데, 이게 허상이라는 게 말이 돼? 라고 이제 생각할 법한데, 이 나라는 아상이 생겨나게 되면, 여기 내가 있으니까, 주변에 이제 남들도 있다라는 착각이 생기게 되고, 또 나와 남이 있으니까, 내가 남들과 비교 경쟁에서 비교 우위를 점해야 될 것 같은 불안감, 또 남들이 나를 공격할지 모른다는 또 불안감, 또 싸워 경쟁해서 이겨야 한다는 생각들, 또는 내가 늙고 병들고 죽는다라는 허망한 착각이 또 자연스럽게 생기겠죠. 이게 나라고 생기니까. 그러니까 내가 늙고 내가 병들고 내가 죽는다. 이게 이제 근원적인 괴로움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죽는다라는 생각을 하니까 괴로울 수밖에 없는 거죠. 누구나. 나 노후가 큰 병이 오면 어쩌지? 또는 죽으면 어쩌지? 갑자기 또 이러다 죽으면 어쩌지? 성공하지 못하면 어쩌지? 돈을 못 벌게 되면 어쩌지? 이런 이제 온갖 두려움, 불안감이 누구에게나 있을 수밖에 없죠. 왜? 여기 내가 있는 이상은 그건 없을 수가 없습니다. 결코 이건 완전히 없어질 수가 없다. 그래서 이제 불교에서는 이 반야심경에 말하듯이 조호견, 오은, 개공, 도일체구획을 깨달을 때, 즉 무아를 깨달을 때, 그럴 때 이게 이제 근원에서 극복이 되어서, 아, 이 몸이 내가 아니구나. 사실은 보세요. 우리 뭐 그냥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리면, 이 몸이 까나기 때 몸, 10대 때 몸, 20대 때 몸, 지금 몸이 이렇게 있으면, 그 까나기 때 몸과 지금 몸은 100% 같은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죠? 네. 뭔가 세포 차원에서 봤을 때는 전혀 다른 몸일 수 있거든요. 왜냐면 우리는 계속 먹고 마시고 하면서 계속 이렇게 배설도 하고 계속 몸에 이것들은 계속 순환하잖아요. 계속 순환하기 때문에 이 몸은, 지금의 이 몸은 사실은 10년, 20년 전의 몸과 다를 수 있죠. 까나내기 때 몸과 이게 다르죠. 그러면은 이 몸이 나면, 몸이 바뀌면 나도 바뀌거나 몸이 딴 걸로 바뀌었으면 나도 바뀌어야 되는데, 우리는 까나내기 때는 나라고 여기고 10대, 20대, 30대 계속 나 나라고 여긴단 말이죠. 이처럼 몸은 진정한 나가 아니란 말이죠. 근데 이제 보통 우리는 또 뭐 느낌, 그러니까 수상행식이라 느낌을 나라고 여기는데, 느낌, 그러니까 우리 외로워하면 난 외로워 죽을 것 같아, 난 우울해 이러잖아요 사람들이. 그래서 본인이 내가 우울하다라고 생각하니까 그걸 이제 나의 문제로 여긴단 말이죠. 그러면 우울함이, 내가 우울한 게 맞으면, 우울함은 사실은 왔다가 가잖아요. 우울할 때도 있고 우울하지 않을 때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울함은 왔다가 가니까 우울함이 갈 때 나도 가야 되거든요 사실. 우울함이 나면, 그 느낌이 나면. 근데 그 우울한 느낌은 왔다가 가는 거지 우울함이 나가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느낌도 내가 아닌 거예요. 생각도 계속 바뀌잖아요. 어릴 때 생각, 지금 생각 달라지고, 종교도 다를 수 있고, 또 견해도 달라질 수 있고, 뭐 진보였던 사람이 보수로 바뀔 수도 있고, 생각도 계속 바뀐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마음의 요소인 느낌, 생각이 다 바뀌는 거라 어느 하나의 생각이나 느낌을 가지고 나라고 할 수 없고, 의지도 그래요. 의지, 바람, 욕구 같은 것도 이걸 하고 싶다가 다른 걸 하고 싶기도 하고, 내가 원하는, 바라는 바들도 계속 바뀌거든요. 그리고 의식도 마찬가지다. 의식은 이제 대상을 파악해서 이제 아는 마음, 이걸 이제 최종적으로 우리가 의식, 마음이라고 하는데, 이 마음도 계속 바뀌어요. 뭐 이게 맞다 틀리다 옳다 그르다 이런 둘로 나눠 놓고 뭔가 대상을 파악해서 아는 마음이 계속 같을 수가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아무리 찾아봐도 우리 몸과 마음은 몸이나 마음인데, 몸과 마음이 사실은 왔다 가는 거라는 거죠. 근데 사실 가만히 보면 몸은 계속 바뀌는데, 여기 옛날에도 나라고 여기고 지금도 나라고 여기는 어떤 I am? 내가 있다는 어떤, 내가 이렇게 있는데 하는 감각이 있거든요. 그리고 또 느낌이, 외로운 느낌은 왔다 가고 즐거운 느낌도 왔다 가잖아요. 근데 여기서 외로운 느낌이 왔을 때 온 줄 알고, 외로운 느낌이 갔을 때 또 갔구나라는 걸 알고, 또 즐겁구나 하는 걸 알고, 느낌이 왔다 가더라도 여기서 그 왔다 가는 걸 아는 마음이 여기 먼저 있잖아요, 그죠? 즉 이 외로움을 느끼는 놈이, 이게 굳이 둘로 나눠서 방편으로 설명해 본다면, 여기서 외로움을 느끼는 놈이 진짜지 왔다 가는 외로움이 진짜겠느냐, 왔다 가는 생각이 진짜겠느냐, 또 왔다 가는 의지나 의식이 진짜겠느냐, 실제겠느냐,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간단히 설명했지만, 이렇게 몸과
마음 그 어떤 거에서도 나를 찾아볼 수 없다는 말이죠. 없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렇게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고 다 알고, 밥을 먹으면 저절로 소화가 되고, 운전대를 잡으면 딴 생각해도 저절로 운전을 하고, 저절로 이렇게 간단 말이죠. 그래서 몸과 마음이 내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뭔가 살아있는 뭔가가 있단 말이에요. 이걸 이제 불교에서 무슨 공적 영진이, 공적해서 나라는 게 본래 없는데 무아인데도 불구하고 영지에 소소영영하게 아는 마음이 있다. 이걸 이제 뭐 불성이라고도 하고, 뭐 아마도 뭐 신성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이걸 뭐 주인공이라고 하든, 뭐 본래 면목이라고 하든, 뭐라고 하든 상관없지만, 이것은 보이는 것도 아니고 들리는 것도 아니고 이 몸 안에 갇혀 있는 것도 아니고 그야말로 편만에 있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진정한 나는 이 몸이 내가 아니라 그야말로 이 전체가 난 거예요. 법신이라고 이제 불교에서 불러요. 그러니까 이 우주 삼라만상 전체가 그대로 법이다. 법의 몸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이 법신의 입장에서 본다면, 이게 진정한 내가 누구인지 입장에서 보면, 너와 내가 둘이 아닌 거예요. 생사가 둘이 아닌 거죠. 이 몸은 나고 죽지만, 이 진정한 나는 나거나 죽을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입장에서 봤을 때는, 사실은 이제 이 전체가 나거나 둘이 아닌, 이래서 이걸 불이법이니, 무슨 불이 이런 논이니, 뭐 다양한 뭐 이야기들로 하거든요. 하나님도 하나다, 하나. 이제 진실은 온 우주 전체가 통으로 하나라는, 불이법이라는 이런 사실을 자각하는 게 또 자비심이고 둘이 아니다라는 이것이 이제 지혜여서, 이런 것을 깨달았을 때는 이제 너와 내가 둘로 나뉘지 않는다 보니까 당연히 미래가 두려울 게 없겠죠. 여기는 이 자리는 과거, 현재, 미래가 따로 없거든요. 오로지 이 자리니까. 그러니까 미래가 두려울 일도 없고 죽음이 두려울 일도 없고, 또 누군가가 따로 없으니까 누군가가 나를 공격할 거라는 그런 것 또한 하나의 생각, 망상에 불과할 수가 있죠.